국세청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2회 국세행정발전 논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. 응모 주제는 국세행정이나 조세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며, 응모 자격은 2017년 9월 현재 휴학생을 포함해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최대 2인까지 공동 참여가 가능합니다.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예비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4월 30일까지 이메일을 접수한 후 연구 논문은 9월 30일까지 응모 신청서, 재학 증명서와 함께 국세청 학자금 상환과 논문 공모전 담당자 앞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. 이 밖에도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세청 학자금 상환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